네, 반갑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시간은 네. 역사 속으로 오늘도 김인호 박사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셔야죠. 네. 자, 김병찬 씨가 정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예. 네. 미래를 알면은 우리가 토요일 날 복권 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미래도 알 수 있지만요, 교훈도 네. 많이 줍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은요, 인과응보라는 교훈을 줄 얘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예? 조선시대 부정행위. 예. 두 분들도 뭐 찔리는 게 조금씩은 있을 것 같은데. 신문 아니 시험 볼 때 부정행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와, 뭐 조금 그럼 뭐 다른 거 생각하셨어요? 부정행위 지금? 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예.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 과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결과는 어떤지 네. 첫 번째 얘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자, 시간의 첫 번째 얘기로 네. 출발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드디어 해냈구나. 여보라! 부정을 저질러 대가에 합격한 유능빈 일관은 오라를 받으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선시대 행정고시라 할 수 있었던 과거 시험. 그러나 여기 과거장에서 부정을 저지르다 패가망신한 집안이 있었으니. 과거 금지자를 이리 대도 된단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놓고라. 노란 말이다. 박제가의 북학위에 묘사되어 있는 조선시대 과거장의 모습은 사뭇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으리라 여겨지는 과거장은 예상을 뛰엎고 음모와 부정 비리가 판치는 난장판이었던 것이다. 아이고. 심지어 인조실록에는 과거장에서 저지른 부정으로 인해 전 가족이 변방으로 쫓겨난 사례까지 남아있다. 그걸 몰라? 아, 다른 집 도령들은 사소오경을 줄줄이 깬다는데 너는 어째 논 하나도 못 대고 헤매는 것이냐? 예. 그 일찌감치 포기하시오.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성 싶소. 네, 어머니. 전 딴 건 몰라도 공부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가에 급제시킬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급제시키기로 굳게 마음먹은 응빙의 어머니.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내 기여에 합격을 시키고 말리라. 과거에 임하는 선비들이 가장 먼저 쳐야 되는 시험을 조흘강이라 하는데 흔히 초시라고 부른다. 조흘강에 합격하면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소과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된다.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뉘는데 각 100명씩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사람들은 대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대과는 각도에서 인구 비례 수대로 선발한 240명의 응시자들 중에서 33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1등한 사람이 장원 급제자인 것이다. 야, 그 대과까지 가긴 참 어려운 거예요. 초시 합격을 위해 응빙의 어머니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왔는데. 아니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게 네, 수진본이라는 게야. 역대 과거 장원급제한 선비들하고 도성내 쪽지게 훈장들이 모여서 만든 예상 답안지야. 이걸 솜을 뿌리에 넣었다가 몰래 보거라. 이야. 세상에. 손바닥만한 책에 예상 답안을 적어 두었다가 몰래 펼쳐보는 수진본은 기본이었고. 저건 또 뭐야? 답을 적은 종이를 돌돌 말아 붓대롱 속에 넣어 두었다가 몰래 꺼내보는 것을 협설하였으며. 참 숨길 때도 많았어요 예전에 보면. 손가락만한 길이로 얇게 자른 천역에 대나무 살을 붙여놓은 죽첩 경서. 죽첩. 심지어 작은 종이를 콧구멍이나 귓구멍에 넣었다가 몰래 훔쳐보는 의형고까지. 그 다양한 방법을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근데 어머니, 이 아무리 초시가 중요하지만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한들 뭐하겠습니까? 그건 응빈 말이 맞소. 어찌 과거장에서 이런 짓까지 한단 말이오.
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과거장에서 실력대로 시험을 보는 관리들이 있는 줄 알아요?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쨌든 다 묻히게 되는 거라고요. 어허, 참 이거. 참 아주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보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부당한 방법으로 초시를 치룬 응빙의 집에서는 합격자 발표 날이 되자 응빙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딜 가서 안 와. 결과가 어찌 됐느냐? 초시 합격자 발표가 났더냐? 예, 하오나. 하오나? 어서 말을 해보거라.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의용고에서 시험 문제가 고스란히 났습니다. 어허, 그래? 참으로 다행이구나. 어디 우리 윤초씨 얼굴 좀 보자구나. 모두 어머니의 공입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학까지 합격할 겁니다. 이야, 이젠 완전히 나서는군요, 이제. 어이, 길을 비켜라! 진사 달인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비켜라! 그 후 4년, 윤씨 가문의 도령 응빙은 그 후 각종 부정행위로 진사과까지 무사히 통과했으나 대과에는 낙방하고 말았다. 이에 응빙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아주 부정행위의 대가가 돼가는군요. 예. 네. 과거장에 좋은 자리를 선접해주면 과거가 끝난 후에 그만큼의 돈을 더 주겠다. 염려 마십시오. 틀림없이 가장 좋은 자리로 맡아두겠습니다. 과거장에는 내노라하는 주먹패들이 몰려들 텐데 선접할 자신이 있는가? 걱정 마십시오. 주먹이라면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습니다. 아, 그 당시 폭력배들이에요. 예. 네. 아주 순진하게 생겼군요. 과거장 앞에는 전날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접꾼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문제지를 일일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시제가 적힌 현판을 걸어두기 때문에 가장 앞자리에서 시제를 빨리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아하. 맨 앞자리라 좋은 거군요. 선접꾼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쟁접이라 하는데 과거장은 주먹질과 발길질로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과거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뒤에 제출한 답지는 건성으로 매기기 마련이었다. 답지를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처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다. 정말 힘께나 쓰는구만요. 네. 어허, 이번엔 돼야 될 텐데. 합격만 하면 내 두 분께 한 재산씩 떼어줍니다. 암, 떼어주고 말고요. 근데 이 자신들은 있소? 실패하면 국물도 없는 줄 아시오? 대리 시험까지. 애초 길을 잘못 들었어요. 참, 그 어머니 때문에 참. 대체로 응시자와 거벽, 사수가 한 팀을 이루었는데 거벽은 답안지의 내용을 대신 지워주는 사람이고 사수는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 응시자는 문장을 지울 필요도 글씨를 쓸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네요, 또. 잘한다. 이제야말로 나도 대가급제자가 되는구나. 관리들 합시다. 조정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조정, 시험지를 빨리 내는 거. 예. 온갖 부정 행위를 통해 과거를 치룬 응빙은 마침내 대과에 합격하게 된다. 마님! 오, 오셨구나. 기특하구나, 내 아들.
영감, 이제 우리 가문에도 날개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우리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야지. 영라! 부정을 저질러 대가에 합격한 유능빈 일관은 오라를 받으라! 억울하오! 내가 부정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건 네가 제출한 답안지다! 만약에 네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면 기억을 하고 있을 터. 어디,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보거라. 점만 찍네요. 얘도 네가 썼다고 할 것이냐? 대리 시험을 쳐준이가 사원부로 와서 자백을 하고 벌을 받겠다고 했다. 학문을 연마해서 과거에 임하려 생각하지 않고 얕은 수를 써서 출세를 하려고 생각하다니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조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전 가족을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전가사변이란 중벌을 내림으로써 마무리 짓게 된다. 합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해진 부정행위는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어두운 단면이었다. 물론 뭐 사필 규정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글쎄 근데 야 조선 시대에는 선비들이 그 채통을 중시하고 글쎄요. 네. 그런 사회였었는데 저런 일이 있다는 게 네. 믿어지지가 않네요. 네. 우리가 아는 그 과거 보는 그 장소는 정말 뭐 정말 너무나 뭐 좀 정중하고 예. 학문에 몰두하고 막 다반지 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영 아닌데 있는 줄 몰랐네요. 네. 아니 저런 많았었나 봅니다. 예,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예. 또 여러 가지 부정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여기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 예. 그 속과 응시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예. 뭐 여러분 그림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과거 시험장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도 이렇게 예. 난장판인 그런 무슨 장날 같죠? 예, 네. 장날처럼 모여서 선비들이 의논하고 옆에서 뭐 대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쭉 되어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사실 과거 시험에 그 합격이 돼야지만 그 예. 양반의 지위를 그 인정받고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공부 안 했을 때 급하게 예상 문제집 보잖아요. 그 당시에 저렇게 컨닝도 다양한데 예상 문제집은 어떤 게 있었나요? 아까 그 서첩같이. 그렇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항상 잘 나오는 시만 이렇게 모아놓은 과시라고 하는 그런 유의 이제 책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외교 문서가 사실은 문장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그 외교 문장에 좋은 문장,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뽑아져 있는 과표라고 하는 그런 예. 이제 그 말하자면 예상 문제집도 있고요. 뭐 이렇게 예. 또 조금 문장만 뽑아놓은 그 설려라고 하는 그런 예. 그 문장 책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이제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니까 네. 유능빈 일가는 이제 저 변방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큰 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기 보면은 아까 그 수많은 선비들이 다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다 쫓겨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에 보게 네. 되면 여러 유형의 과거 부정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여기 보시면 뭐 차술, 그러니까 남이 다반지를 갖다 빌려서 한다든가. 자, 그 대리시험, 대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또는 그 수종자를 그 옆에 예. 이제 그 수행원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 안 적고 들어가는 예. 경우죠.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하게 부정하러 들어가는 거죠. 뭐 예. 등등의 여러 그런 유형이 있는데 대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방에 뭘로 가냐 하면은 그 수군으로 가게 됩니다. 통상. 이렇게 수군으로 이제 그 충정을 하게 되고 그 이제 그 공사천 그러니까 이제 그 노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절의 고도 아주 저 멀리 떨어진 섬으로 갔다가 보내서 그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네. 네. 야, 그러고 보면은 참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으면서도 참 시험 부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 이어지는 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글쎄 말이에요. 감사하네요. 자, 시간의 네. 역사 속으로 과거 입시 부정에 관한 그 재미있는 일화를 봤습니다. 예.